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음 받침이 붙은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미음 받침은 sounds like M in English. 하는 사운드가 나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에 미음 받침을 오늘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읍에 미음을 받쳐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면 어떤 사운드가 날까요?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밤, 바에 사운드가 들어가니까 밤이 됐어요. 밤하고 그 뜻은 나이트 되고 체스넛도 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가 자에 미음을 붙여서 사운드와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잠, 자 플러스 미음 잠 해서 슬립의 뜻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고의 미음을 한번 붙여서 만들어 볼까요? 고의 미음 곰, 곰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디베어. 베어 인형, 그렇지? 베어가 되는 거지요. 이번에는 모에 미음 받침을 한번 붙여보면은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몸. 몸의 뜻은 body. 그런 뜻이 되지요. 아까 나온 글자 중에서 소가 있었죠. 소에다가 미음을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음해서 소음은 카튼의 뜻을 가지고 있고 카튼 캔디 우리가 어뮤지엄 파크에 가면 카튼 캔디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히에 미음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힘 하니까 힘은 파워예요. 파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빠는 엄마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가에 미음 받침을 붙여서 그 뒤에 자라는 글자를 붙이면 무슨 뜻의 글자가 되나 만들어 볼까? 감자. 오, 감자 하니까 뭐가 됐죠? 포테이토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에다 미음 받침을 한번 붙이고 뒤에다 치를 붙여볼까요? 그러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치. 김치가 됐어요. 여러분 김치 좋아하지요? 김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래요. 가장 좋은 음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알리브 오일과 요구르트와 김치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라고 판정이 됐다고 그래요. 다음은 라에 미음 받침을 붙여보는데요. 그 앞에 바자가 먼저 들어가면은 무슨 글씨에 무슨 뜻이 될까요? 자, 바람 하니까 바람은 윈드의 뜻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르에다 미음 받침을 붙이는데 그 앞에 사용되는 글자를 구를 한번 붙여보겠어요. 앞에다 구를 붙이니까 어떤 사운드가 될까요? 구름 해서 구름. 구름은 클라우드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자에다 미음 받침을 붙이는데 아까 잠은 우리가 슬립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의 미음 받침을 붙이고 그 뒤에 자리를 붙이면 어떻게 사운드를 만들고 이세 글자의 뜻은 무엇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 자리, 잠, 자리 했어요.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잠자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쁜 드래곤플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자리는 드래곤플라이예요. 이번에는 저의 미음 받침, 시의 미음 받침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점심은 뭐예요? 런치. 나 점심 먹었어? 점심에 뭐 먹었어? 이렇게 친구한테 말해도 돼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보면은 밤, 잠, 곰, 몸, 솜, 힘, 감자, 김치, 바람, 구름, 잠자리, 점심. 이렇게 글자 한 자에 미음 받침을 붙여서 뜻을 가지는 낱말도 있지만, 앞그 미음 받침이 붙은 글자나 글자의 뒤에나 앞에 다른 글자가 오면은 또 다른 뜻의, 다른 의미의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매일 연습해 보시고 이 뜻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